안녕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비결, CBS 아카데미 숲 부부 이야기, 그 여자, 그 남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려주실 홍장빈 목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실 박현숙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령 씨, 차유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강의 주제는 뭔가요? 부부의 친밀함, 친밀한 부부. 친밀한 부부. 네. 사실 저는 그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조금 친해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는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더 친해질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처음에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친밀감에 이제 부작용이 너무 형제 같아지면 이게 부작용이 형제. 같은 성. 형제. 네, 네, 네. 자매도, 맞아요. 남매도 아니고. 네, 형제가 형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가 긴 사람들은 아무래도 너무 편해지니까 연애가 또 짧은 이런 분들이 부러웠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오늘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살아보진 않아가지고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뭐 이런 관련된 얘기일까요, 목사님? 기대하십시오. 네, 그럼 기대를 안고 홍장빈, 박현숙의 부부 이야기, 그 여자, 그 남자, 부부의 친밀감에 관해서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을 때 남편과 아내는 영적인 부분도 친밀해져야 되고 혼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몸에 대한 부분도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영, 혼, 몸인데 마치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삼각대를 놓고 안정감 있게 찍도록 도와주는 삼각대처럼 이 영, 혼, 몸이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해결되면 안 되고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거 좋지요. 기도 잘하고 늘 교회 봉사를 하고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만 발달되면 이게 삼각대가 지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쓰러지죠. 그럼요. 쓰러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3년 동안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 그때 알았을 때 부부관계도 없이 그래서 설교는 정말 힘있고 좋은데 한쪽 부분만 발달이 됐었어요. 영적인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혼 몸이 각각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있고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번호로 할 수도 있고 스마트키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따로 있어요. 다른 아무 번호나 하면 문이 열리는 게 아니죠. 예. 아무 버튼이나 누른다고 차가 시동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차에 맞는, 그 문에 맞는.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맞는 것이 있고 몸에 대한 친밀감도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서 다른 거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영과 네. 혼은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영은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종교적인 부분이지요. 아주 깊은 기반이지만 혼에 대한 거는 정서적인 부분 또는 취미에 대한 거 제가 오늘 몸의 친밀감을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왜 좋아하시는데요?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오늘 좀 집중한다. 오늘 집중이 되네요. 19금으로 할지 29금으로 할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39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숲 버전으로 어쨌든 해보고 그래서 뒷부분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 앞에 있는 부분은 비교적 시간을 좀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영의 친밀감 이건 중요한 건데요. 하나의
중요한 만큼 좀 어려운 고민도 있죠. 배우자의 영적 수준이 우리 부부의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우자에 대한 어떤 영적인 기준을 뭐 좋은 강사라든가 아니면은 책에 나오는 어떤 성인 또는 선교사 아니면 목사님 이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오늘 내가 성경 읽은 것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은 이렇게 투박하게 보이더라도 그러한 친밀감이 설교를 잘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주로 어떻게 권하냐면은 부부간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라.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한번 해봐라. 제가 어느 모임에서 이 세미나에서 했는데요. 나이가 한 50대 후반쯤 돼 보여요. 이제 쉬는 시간이 좋거든요. 서로 손잡고 기도하도록. 끝나고 아내분이 저한테 와서 결혼하고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손을 잡을 수는 있겠지요. 기도하고 기도할 수도 있고 교회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손을 잡고 기도했더니 정말 좋았다고 그래서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영적인 친밀감이 생기죠. 우리 집은 특별히 그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가지고 둘이 손잡고 기도를 해요. 매일 밤. 네, 매일 밤. 그리고 이렇게 또 가장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감당하기 힘들 때는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 둘이도 친밀해지지만 응답이 되게 빨라요. 그거를 알면서 참, 부부의 친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빨리 주세요.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부어주시나? 예, 돈 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돈 버는 방법.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응답을 주셨다. 응답을 함께 만들었다. 그 만족감이요. 대단합니다. 영적 교감이네 진짜.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몸의 친밀감이 아무리 발전해도 잘해도 아니면 여행을 많이 다녀서 정서적인 것을 채워져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또 다른 문제죠. 여행 가서 싸우죠. 진짜. 근데 이제 영적인 친밀감이 중요한데 배우자 간에 신앙이 다르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은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영적 친밀감 있는 부분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다른 부분의 친밀감을 발전시키면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말에 영향을 받냐면요. 아, 여보 이제 좀 교회 다녀요. 맨날 운전기사만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립시다.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 내용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우자 간에 영적인 친밀감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우면 남겨두세요. 좋은 거를 뒤에 남겨둔 것처럼 그거는 남겨두시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서로 좋아하는, 서로 친밀해지는 정서적인 친밀감 또는 몸에 대한 육체적인 친밀감을 놓치지 않고 쭉 하다 보면은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가 서로 이제 친밀한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너무 급하게 교회만 다니게 하려고 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이것만 몰아가면 오히려 반작용, 부작용, 전도가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세요. 영적인 친밀감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두 개 영역이 더 있는 겁니다. 혼에 대한 부분, 몸에 대한 부분. 정서적인 친밀감, 이 혼에 대한 부분, 물론
지금 부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으로 영혼, 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영혼과 몸이냐 이런 걸 다루는 건 아니고요. 좀 강의의 진행과 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쉽게 영혼, 몸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정서적인 부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어떤 생각하는 것, 취미. 결혼했는데 그냥 다 닫아버려요. 이거는 뭐 싱글 때, 미혼 때 하는 거지, 뭐 나 혼자 살 때 하는 거지. 결혼했으니까 애 키우고 바쁘고. 맞아요.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닫혀지지가 않습니다. 삐그덕. 삐그덕거리면서 거기에 속이 보이는 거예요. 언뜻언뜻. 더더구나 좀 힘들 때. 더 잘 보여. 힘들 때 거기 문틈으로 아, 나 저거 하고 싶었는데. 기웃기웃. 근데 그게 좀 안 하잖아요. 그 원망이 배우자한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내가 못하는구나. 애들 때문에 못하는구나라고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애들한테는 원망을 쏟지 않고 그냥 서로 배우자가네. 그게 조금만 바람 불면 문이 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내가 남겨뒀던 거. 특별히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요, 진짜 내가 행복하구나 하는 걸 언제 느끼냐면은 청소년 기간, 보통 13세에서 19세라고 하죠. 그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돈 걱정 없고 무슨 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진짜 그냥 순수하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게 기준이에요. 그거를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도와주면 정말로 동반자가 되는 거죠. 정말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억지로 막 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은 이 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서적인 부분, 내가 좋아하던 음악, 내가 좋아하던 어떤 취미활동, 이런 것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하시면 저희가 모두 여기 이렇게 구름이 하나씩 네, 생각하고 과거의 그런 숱한 생각들이 드는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남편이 이제 학교 밴드도 하고 직장인 네. 밴드도 하고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컬이면 노래를 다 잘하는 줄 알았더니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고 네.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CD가 이만큼 뭐 테이프가 이만큼 진짜 이래요. 근데 제가 먼지가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웃기웃거리고 문이 끼그덕끼그덕 할 때마다 보이니까 저걸 내가 언제 버리지? 저는 저걸 빨리 콱 해가지고 촥 버려야 되는데 언제 버리지? 이러고 있었는데 남편 못 버리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본인이 닦아서 깨끗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쌓아놓죠. 그 쌓아놔. 네. 먼지 구덩이 속에. 네. 근데 그게 자기의 모든 추억인가 봐요? 아, 그럼요. 네. 저도 지금도 그런데요. 저는 이 할 데이 그룹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탔었는데 와이프 결혼하면서 이제 그거를 친구를 줬거든요. 네. 지금도 뒤에서 이게 거 아니야? 이 오토바이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심장이 지금도 이게 벌렁벌렁 그래요. 그래서 뭐 하지만 열심히 참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와이프가 이제 타 그러면은. 아니 허락을 했어요. 근데도 예, 허락을 했는데 100만 원을 만 원 같이 쓸 수 있으면은 타라고 그랬어요. 뭐 허락을 안 한 거야. 진짜 괜찮다. 이 정서적인 만족감이 정서적인 친밀감으로 되면 동력이 생겨요. 계속 잘할 수 있는. 어떤 때는요. 영적인 부분에서 오는 것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행복한 부부로서 서로가 좋아하던 것을 둘이 만나서 그걸 잘 하게 되었다. 그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가끔 물어보세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거 있어? 뭘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좀 전에 우리 최령 형제님 말한 것처럼 돈 있으면 하고 근데 막지는 않을게 지지해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말만으로도 좋아요.
아예 하지 말보다 네. 아, 돈이 지금 없으니까 돈 있으면 해라 이것만 들어도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사진 찍는 거를 막 좋아할 때 우리 둘째 딸의 돌반지를 다 팔아서 저한테 카메라를 사줬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딸의 돌반지보다 저의 카메라 사줬다는 거는 우선권에 대해서 저한테 분명히 해준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그 뒤에 이제 더, 뭐, 더 사진 찍는 게 이렇게 끝난 다음에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을 때 아유, 점점 올라가네. 6개월간 생활비를 줄이더니 캠코더를 그때 그러면서 지지를 해준 거죠.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거를 해라. 근데 어느 정도 단계는 우리가 있어요. 단계는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할 수 있으면은 아, 근데 진짜 당신이 엄청난 건데 생활비를 줄여서 6개월. 6개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도 했죠. 네. 말씀해 주세요. 뭐 하셨죠? 뭐 하셨죠? 저는 이제 아내가 당신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꽃을 좋아한대요. 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다가 한국에 오면은 꽃을 저는 꽃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것보다도 좋아하기가 없지. 어려워요. 그래요. 관심 알레르기. 없어 남자. 알레르기 이름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아, 저는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꽃 이름 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만 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는데 곧 박람회 운전기사 대가 쭉 다니다가 쭉 있었어요. 어디 꽃 박람회. 뭐. 근데 아내가 어느 날은 직접 자기 꽃을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물건 다 정리한 다음에 베란다를 크게 비워놓고 마침 어느 한 분이 제주도로 이사 가면서 화분을 다 선물해 주셨어요. 그걸 놓고 제가 한 거는 흙 사다 줘요. 아 그때. 물론 이제 카메라 가격에 비해서는 돈은 안 들고 수십 분의 일이에요. 뭐 흙 3,000원, 5,000원. 그래도 서로의 그래도. 취미 생활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함께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와. 그러니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잖아요. 우리 애들 같은 고양이 키우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를 키우면서 고양이한테 잘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애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생각해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부도 그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지지해주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제가 아내한테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했더니 쑥을 좀 뜯었으면 좋겠대요. 어렸을 때 그거 하던 추억이 쑥 뜯으러 갔어요.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냥 시간만 한 2시간 정도 제가 조종해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좋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뭘 재라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쑥이 아니고 그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쑥 같이 뜯은 그 기억이 딱 한 번인데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뭐 옥수수 같이 까자 뭐 콩 같이 까자 이런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갖고 싶은 건 그러니까 영과 혼과 채우는 영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무 한쪽으로 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남아 있는 영혼 몸이 남았죠. 몸의 친밀감은 친밀감의 완성판입니다. 완성판? 부부의 성관계가 중요하죠. 부부의 몸의 친밀감. 부부 생활을 할수록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부부는 우선 열린 대화를 했어요. 침실에서는 우리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근데 이게 갑자기 이야기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부 관계, 부부 몸의 친밀감에서 방해를 받는 게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되는데 부부의 어떤 성관계나 육체적인 관계 제일 큰 방해 요소는 잘못 배우는 겁니다. 영화와 때로는 드라마와 소설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연출이에요. 연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 기준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자 하면 안 돼요. 그 NG도 많이 난 거고요. 그 중에서 편집한 거고. 맞아, 연기도 뿌리고. 그 기준으로 딱 해놓으니까 안 돼,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맞게 해나가면 됩니다. 서로에 맞게 배워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부모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친구가 알려주는 것도 뭐 이게 뭐 그 친구도 나랑 똑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제일 자신이 없는 게 결혼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책으로 공부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당연히 이제 부부의 육체적인 관계. 왜냐하면은 자녀가 태어나려면 그 과정을 그렇죠.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연구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정리도 했어요. 공부했어요, 책으로.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정말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정말 제가 세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밑줄 막 보이고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다 크리찬이 쓴 책이에요. 결혼행전. 결혼행전, 사도행전이 아니야? 이게 성생활의 모든 것. 결혼행전인데 여기 보니까 250만 권이 팔렸대요, 미국에서만. 우와. 요단 출판에서 나온 건데 팀 라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거는 좀 더 이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책 소개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여성이 된 기쁨. 이거는 생명의 말씀에서 나왔고 잉그리드 트라우시라는 저희 부부의 교과서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몇 권을 선물해 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가. 자매들은 꼭 필독서 같은 여성이 된 여성도 성을 즐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거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이 결혼행전은 이제 방법에 대한 것이 많다면은 여성이 된 기쁨은 근본적인 우리 마음의 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게 책 쓰면서도 우리 부부의 몸의 친밀감에 대해서 다 오픈해서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별의별 얘기를 다 썼습니다. 제가 30대에 어떤 그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 많고 일이 많고 피곤하고 3, 40대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20대, 30대, 40대 계산해보니까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40대가 제일 건강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20대는 40대. 그러니까 40대는 정신 차리고 운동을 하는 거죠. 맞아, 갑자기 좋더라. 20대 때는 뭐 운동을 안 해도 뭐 튼튼하고 괜찮으니까. 30대가 문제예요. 맞아. 30대는 아직도 20대인 줄 알아. 아직도 20대인 줄 알아. 제일 크게 웃었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근데 성기능 이상의 90% 이상은 심리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95%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책을 신혼 때 공부했던 책을 다시 읽으면서 대화하면서 열린 대화하면서 금방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교과서가 있으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잘 배워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쓴 좋은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참고하면 무엇이 좋으냐면은 계속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나침판이 됩니다.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부부간에도 갑자기 무슨 성에 관련된 이야기하려면은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책이 있으면은 지난번에 3장까지 했으니까 이번엔 4장 이야기. 이번엔 5장 이야기. 이건 우리한테 해당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이게 중요하대.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부부의 침실의 대화가 정말 신비스럽고 깊어지고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와, 신기하다.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네. 그러니까요. 꼭.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대화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어떤 행위를 생각하게 네.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들이요. 성적인 만족감이 실제로 행위보다도 이야기를 듣는 우리 아내와 내가 이런 대화를 했다. 거기서는 만족도가 더 큽니다. 저희는 애가 깰까 봐서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아까 그 부부의 그 이
육적인 몸적인 네. 것에 방해를 제거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애들을 제거해야 되나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래서 애기들 어렸을 때 네. 방을 같이 쓰게 되고 또 부부가 따로. 한 침대도 못 자고 맞아요. 애랑 네. 같이 자게 되고 이런 경우 네. 그때하고 그다음에 임신기 때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중년의 남성에 대해서 기능이 약해질 때 또는 질병이 생길 때 이럴 때 이제 부부관계 못할 때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어렵잖아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때도 중요하다는 얘기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애 키우는 데는 자 우리 다 절제하자 이게 아니고 이건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방법을 찾자. 그러니까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 그 방법을 꼭 찾아야 돼요. 부부의 성관계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잘 되어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예. 우리가 있어요. 네, 우리가 있고 다 태어났어요. 인구가 몇 백억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본능을 주셨어요. 서로 끌리도록. 이건 사실 잘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끌림을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대화로 많이 풀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본능대로만 가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외도가 될 수도 있고 막 불륜이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동력을 전달하는 가속 페달만 계속 누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에는 가속 페달, 동력 장치가 있는 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제동 장치. 이 제동 장치가 뭐냐면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본능과 양심인데 본능도 발전시켜야 돼요. 본능을 죽이지 마세요. 이 본능을 죽이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거는 양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양심도 함께 커야 돼요. 양심은 마치 교차로에서 황색 전멸등 같은 겁니다. 깜빡거리죠. 녹색 등이 있고 빨간색 적색 등이 있습니다. 빨간 적색 등이 누르면 멈춰야 돼요. 녹색 등이 누르면 갈 수 있어요. 황색 노란색 전멸등이 들어오면 어느 초등학교에서 노란색, 황색 등의 역할을 했더니 그 불이 깜빡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빨리 달리세요라고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빨리 달리세요. 빨리 달리면 안 되죠. 다음 신호를 생각하면서 멈추든지 조심해서 가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은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부분에서 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몸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양심을 키우셔야 돼요. 양심의 불을. 그러면 얼마든지 본능과 양심을 통해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친밀한 부부관계를 그러니까 양심이 사인을 보낸다. 그러면 멈추기 시작해야 되죠. 늘 긴장하고 살 수 없어요. 나는 이 여자 쳐다보면 안 되는데 나는 어떡하지? 막 이런 성적 충동이 없는 곳에서만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양심의 불이 반짝반짝 빛나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과 양심이 살아있도록. 그렇구나. 그런데 저희는 이제 결혼 신혼이시고 또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이제 5년 차, 4, 5년 차 되고 있는데 보통 제 주변을 진짜 다 같이 보면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각방 쓰거나 네. 남편은 아기가 어리니까 아기가 네. 어리니까 남편 편하게 자라고 하거나 제가 위에 자고 밑에 자거나 그렇죠. 근데 이런 따로 시간을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진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얘기를 안 했어. 우리 이건 뭐 자녀 양육에 대한 건데 우리 큰아이가 20개월도 되기 전에 엄마 아빠 같이 주무세요. 저는 다른 데 잘게요. 그러더라고요. 20개월 전에? 네. 20살 사실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만족이 되면 아이들도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은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 따로 잘 수 없는 상황도 참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럴 때 상황은 정말로 다양하게 많아요. 부부관계를 상황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다양한 것처럼 방법도 다양하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부의 친밀감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더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여기 있던 아가서 네. 2장 16절 2장 16절 네. 네. 아가서 2장 16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거는 여기까지만요. 이거는 서로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번역본에는 나는 임의 것. 멋있지요. 나는 임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 임은 나의 것.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 속에서는 나는 저는 남편이잖아요. 아내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것이에요. 서로 요구에 대해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은 있습니다. 횟수를 맞춰놓는다든가 서로 약속을 한다든가 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한 만큼 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서로 맞춰놓고. 그렇지만 이 태도,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배우자에게 서로 속했다는 걸 알면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부 생활에 몸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큰 게 뭘까, 그게 결혼 전 잘못된 성적인 경험이에요. 이걸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양심이 자꾸 자극을 주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근데 양심의 자극은 좋은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요. 뭐 상황이 많고 그만큼 방법도 다양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 다른 각도의 사람도 있지만 저의 의견,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정리한 거거든요. 혼전에 잘못된 성적인 경험이 있을 때 몸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근데 그 회개는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심의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무시한 거죠. 하나의 잘못된 행위를 하기 전에 수십 번 옵니다. 너 여기서 멈춰야지. 여기서 멈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의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성적인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배우자에게 고백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게 사랑이냐? 아닙니다. 제가 권면해 드리는 거는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게, 죄는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용서는 용서를 주고받아야 되는 상대방에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 배우자랑은 전혀 관계없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면 굳이 그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 대신 과거의 그 일과 관련됐던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보내고. 근데 그걸 위해서 그 사람을 또 만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딴 사람이에요. 기억 없이. 만날 필요도 없고. 그 대신 내가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끝. 이제 해결. 그건 해결됐으니까 지금 만난 배우자와 친밀감을 가로막는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씩 구분해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고민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편, 현재 아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 방해가 뭔가, 그걸 잘 찾아서 좀 쉽게 정리하면 됩니다. 영, 혼, 몸. 각자 다른 자물쇠라고 생각하면 돼요. 번호가 다른 겁니다. 영적인 걸로 몸에 대한 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또 몸에 대한 걸로 뭐 정서적인 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각 부분을 채워줄 때, 관심을 가질 때, 그럴 때 친밀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시간이지만 네. 많이 아쉬운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다음 네. 한 번 더 강의가 있으니까 네. 조금 더. 근데 목사님 그 네. 성경 구절에도 있다고 하셨는데, 임은 나의 것, 나는 네. 임의 것, 이 말이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 거니까 내 마음이지 막 이렇게 네. 해서 얼마 전에 보면 뭐 뉴스에 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네. 성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사실 이제 부부 강간 이야기 너무 심한 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에 준하는 상황은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한쪽이 일방적인 강요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임은 나의 것. 그러면 나는 임의 것이 돼야 되는데 임은 나의 것. 나는 내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쟁이잖아. 서로 간에 서로의 욕을 들어주고 서로의 기대에 대해서 이제 풀어갈 때 되는 것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그러면 결과가 육적 몸의 친밀감을 느끼기보다는 마음이 상하고 또 불쾌할 그치.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받아줘야 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와이프가. 네.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몸이 힘들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얘기하거든요. 아니 나는 참을 수 있으니까 뭐 몸이 힘들거나 뭐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라고. 네. 얘기를 하면 나는 언제든지 운동으로 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건 것 같아요. 부부간간 자기만 네.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자가 또 저도 출산한 지 이제 5개월 네. 됐으니까 저의 꼭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엄마들끼리 많이 모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얘기를 해요. 네. 남편들이 이제 10달 동안 네. 이제 출산하고 뭐 모유를 먹인다던가 뭐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남편으로서 또. 그러니까 반대,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싫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부담이 많았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애 네. 셋을 낳았잖아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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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 6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으면 제가 못 가겠어요. 네. 왜냐하면 뱃속에 생명이 있는데. 너무 귀하지.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모유 수유를 했거든요. 네. 아니 아기가 지금 자기의 생명을 먹고 있는데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못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그래서 이제 운동만 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네. 아주 건강한 생각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내가 아, 나를 지켜주는구나. 우리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거기서 오는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죄송한데 이건 편집해도 되는 그런 얘기 해도 돼요? 해요. 네, 하세요. 제 주변에 이제 엄마들이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아무래도 19금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애기 네. 엄마들이니까 애기들 다 재우고. 근데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굉장히 올바른 남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진짜로 그냥 비일비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실 수도 있는데 말이 길죠? 진짜 아내한테 의중을 묻고 아내 거절하면 문을 닫고 네. 남편들이 한 시간씩이나 주기적으로 놀라네? 주기적으로 자기와의 시간을 갖는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네.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모르겠다 나는. 네. 아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다. 근데 와이프도 오케이. 저는 이제 다 짐작이 됐는데 네. 어쨌든 그 이제 피곤할 때도 그렇지만 피곤할 때는 서로 약속돼 있는 날짜면은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가 있고요. 서로 충동적인 나이에 비례해서 미리 약속되어 있는 날짜는 점점 중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임신 중에 또는 아이 키우고 할 때 아니면 생리 중에 이런 기간에 본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본능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충동이에요. 이게 양심으로 조절이 안 되면 충동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 본능이 양심으로 통제가 되면 동력이 돼요. 그래서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본능을 이런 성적인 부분은 남자가 발달되고 정서적인 부분은 여자가 발달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능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존중할 수가 있냐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건 뭐 우리 아내가 해주시는 말이기도 한데 조금만 기다리자.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기간이다. 에너지를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지. 그럼 더 달려갈 수 있다. 소망을 주고 끝나요. 다독여주고 소망을 예, 모든 주고. 대화의 성적 대화의 끝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서로. 그렇구나.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 좋은 날이 올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소망을 그 지금. 그럼요. 뜰 날.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졌을 때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배우지 마시고 친구에게 들은 말도 한번 걸러보셔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기독교적인 올바른 기준으로 성경에 사실 구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도 있고 아가서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늘 얘기하는 소망이 있는데 빨리 우리가 나중에 집을 사서 나는 나만의 우리만의 아방궁을 하나를 만들겠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자물쇠를 잠궈놓고 우리 둘만 이제 열어서 들어가면 이제 펼쳐지는 거죠. 쫙. 부부만의 비밀이 많을수록 부부의 신비감이 늘어날수록 그 부부의 친밀감이 발달해서 더 건강한 부부가 꼭 됩니다. 만들겠습니다. 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을 지금 머릿속에 싹 그려 보니까 안방도 아기방, 거실도 아기방, 남편이 갈 곳은 진짜 화장실 다용도실 뭐 이런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니까 아기 돌반지 팔아서 저한테 카메라 딱 사줬을 때 우선권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받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정서적인 부분에서 정말 뿌리가 내린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몸의 친밀감에도 같은 아, 그렇죠. 원리입니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어지는 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아, 또 생각을 해봤어요. 돌반지. 돌반지는 안 되고. 아, 돌반지는 없어. 없고 진짜 6개월 동안 그 조금씩 아껴서 저도 남편이 그 원하는 거 있잖아 항상. 그러니까. 스픽 맨날 네 그 저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진공관으로 많이 비싸? 그런데 되게 이 부부의 친밀감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특히나 애들이 어리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나의 영순위는 남편이다. 자식은 1순위로 두자. 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주변에 보면 부부 사이에 애들을 가운데 놓고 손을 잡잖아요. 그만큼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항상 그랬는데 오늘 덥석 한번 잡아봐야겠네요. 덥석. 화이팅. 기대가 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